우리 회사가 매년 펼치고 있던 사랑의 기증품 판매와 사랑의 김장 담그기가 어느덧 30년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나눔의 전통이 계속되고 있는 데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1% 나눔이 올해 초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랑의 기증품 판매전과 사랑의 김장 담그기가 현대중공업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어져 오듯 1% 나눔이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현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매년 임직원들의 기증품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기증품 판매전. 지난 1994년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2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의 효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는 1991년 이래로 지난해까지 2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활동의 역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조선 3사 중 유일하게 꾸준히 기부금을 전달해온 회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통으로 이어오는 데엔 그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11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급여 1% 기부를 시작한 현대올뱅크 1% 나눔재단을 전 계열사로 확대해 설립한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이 올해 초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엔 지역사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카 100대를 지원했으며 지난 5월엔 동구지역 독거 어르신 100분에게 밑반찬과 신선한 식자재를 전달하는 1% 나눔 진지방을 울산 동구 노인복지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은 지난 2월 희망브릿지 전국 재구호협회에 신종 코로나19 극복 성금 10억 원을 기탁했으며 지난달에는 농어민을 돕기 위해 농수산물 세트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1% 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겁니다. 1% 나눔 활동은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랑의 기증품 판매전 등 사회공헌 활동에 의미 있는 전통을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활동으로 써내려가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전통의 계승 발전 뒤엔 언제나 임직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와 사랑의 기증품 판매전이 30년이란 사회공헌 활동 역사를 향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1% 나눔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 참여와 함께 인생의 나눔이란 의미를 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SBS 선우입니다.